일본 구마모토에 위치한 한 주택. 이 집에 사는 오늘의 안녕하세요. 주인공 광태 씨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한다. 출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날은 서툰 광태 씨다. 몇 시까지 출근이에요? 뭐 다이다 그렇지 그래. 그래도 그렇게 맨날 선크림을 챙기고 다니시나 봐요. 벼랑간 제작진에게 앙탈을 부린다. 안 지가나요? 나서 말좀 고리닦게 기보. 어둠 속에서 뭐가 보이긴 하는지 단백질 쉐이크를 열심히 만든다. 그 시간 입만 너무 아니야. 언제 먹어요? 회사 못돼 이때 먹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근길에 나서는 광태 씨. 아침에는 회사에 걸어가는 편이세요? 좋아, 레이티크 막스. 아,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일본에서 회사 다니는 26살 아이스테르. 이 남자 조금 무섭다. 아침에 회사에 갈 때는 무슨 생각하면서 가세요? 오늘도 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이. 그리고 아싸와 가면서 눈났잖니 라인시마스 이때끼마스. 여자친구분이 있으신가 봐요. 회사 가는 중. 아침에는 텐션가 높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아, 감사합니다. 회사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사회생활을 덜 했나 보다. 2년째. 근데 아직 제일 막내라고 들었는데 맞으세요? 아,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신입 사원 이하이다지. 근데 일본은 한번 회사 들어가면 평생 다닌다 하던데 진짜 그래요? 아, 그런 사람도 많아. 이제 맥자 맥근데일네 카오가 말이 피나가라 막가래. 근데 일본은 은퇴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있다던데 진짜요? 계속 일할 수 있는데 금이어가 좀더 싸가려. 집에서 회사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로 꽤나 가까운 출근길이다. 이제 도착해요.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날 것 같으세요? 6시 くらい になるかも. 早く 行きたいね. 早く 会いたいね. 보기보다 수줍음이 많은 광태 씨. 누나짱 나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다녀오세요. 안녕. 바이바이. 네, 이따 연락하세요. 우동. 케바브. 이렇게 밥 먹자. 점심시간이신가 봐요. 점심시간. 근데 보통 점심을 맨날 혼자 드세요? 하이. 콤비니에 뭔가 카오카 맥도날드가 우동. 근데 왜 맨날 혼자 먹어요 점심을? 그냥 편했어. 팀에서 적응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이 집에 당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야. 네가 그냥 혼자 편해서 그래. 스토리는 먹는 사람 많아요. 음식 고를 때만큼은 세상 진지한 모습이다. 왜인지 정장 입은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근데 옷을 맨날 이렇게 입고 출근하세요? 맨날 잤나? 그냥 편하게 가도 돼요? 한국 갈 편도 낫지 않을까? 트레이닝 팬츠 괜찮아요? 안 돼 가진 않아. 그거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커터시 하나 하나 바로 위에 선배는 몇 살 정도 돼요? 고주 여기니까 약간 다른 팀이며 나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아, 1번은 이거 나왔는데 20분이 걸리네요. 그쵸. 그래서 다들 편의점을 드시는구나. 우동도 까맣고도 유동 그렇게 하나 와가랑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봐 있다. 에? 방금 밥 먹지 않으셨어요? 아까 쓰있다. 왜지? 나 혼자 있으면 그렇게 안 느끼는데. 누나 있으니까 흑도를. 잠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했던가. 왜? 칼로리 없는 탄산수를 하나 골라든다. 못내 아쉬운지 한참을 서성이는데. 결국 하나 제로 초콜릿. 형 오후도 열심히 일하세요. 파이팅. 만발이요. 진짜 만발대. 오늘 저녁은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오뎅이랑 삼겹김밥이랑 파스타. 먹을 수 있어. 하나 먹어볼게요. 무는 맛있어. 무는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맛. 소시지 오뎅. 맛있어. 회사 관련자. 이런 방송 촬영은 처음이라 아직 카메라가 어색한 광태 씨. 하지만 먹는 건 막힘이 없다. 오늘 아침은 왜인지 책상에 앉아 있다. 아침부터 말 한마디 없이 분주하게 집중하는 모습. 그냥 바보인 줄 알았는데 낯설다. 지금 어디 가시나 봐요. 데이마트. 그냥 바보가 맞았다. 오. 난 뭐지? 오. 근데 난이가 있지? 이것도 있지인데. 포인트. 제작진의 실수로 슬로우 모션이 걸려버렸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광태 씨의 눈동자. 하이, 죄송합니다. 하이, 감사합니다. 하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태 씨의 이중 생활. 아, 제 딱 그러면요. 스타드였어. 아, 이거 스키 있네. 이 카레는 언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때? 전날에 만들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아, 그래 뭐.
보통 회사 출근하시면 뭘 드세요? 고두노. 아직 이응 발음이 어려운 일본인. 또 오랜만에 카레 먹었다. 원래 요리를 잘 좋아하시는 편인가 봐요. 너한테 作れ면 괜찮아. 오늘 요리 뭐 카레 괜찮아? 두 번 같은 메뉴 먹는 걸 허락받는다. 요리 와. 이제 코로케 갔다니까. 코로케 카레 시마수. 김치를 먹고 싶지만 가만. 왜 가만히 하세요? 김치 먹으면 이에서 냄새가 나와. 회사에서 얘기할 때 김치 냄새 날까 봐요? 응. 커피랑 김치와 조심해야 돼, 맞지? 몇 갠데, 너는? 난 20. 와우. 20 플러스 특별한 휴가가 25 days out. 에? 그런데 25? 휴가 그렇게 집은 데였음 아니라 회사가 5 days 였음. 토탈 3주? 그렇네, 그럼. 만지대? 맞지. 진짜 많네. 주요 일본의 대기업이. 광태 씨의 특이한 습관, 왜 이러는 걸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난 입만은 바쁜만 쓰겠어요. 어때요? 정말 든든하다. 왜? 근데 사실 나 이거 콤비네이션이 잘 괜찮은지 모르겠어. 어떤 걸 주로 쓰세요? 3번, 4번 됐습니다. 얘는 띡한 그 레벨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거 민나 알아. 아, 그러시구나. 이제 나 하나 너만 할게. 엄마 걸 하나 봤어. 뭐가? 원래. 홍삼 도둑이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 박스 아니라 이거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진짠가 보다. 이게 바로 홍삼의 효과. 이제 회사 갈 준비 하시는 거예요? 네. 효과. 제발 그것만은. 왜? 그럼 뭘로 가면 좋겠어? 이거? 신기하게도 제일 촌스러운 옷만 쏙쏙 집어드는 광태 씨. 이거 아니. 도대체 근데 회사에 어떻게 합격하신 거지? 어떻게 대기업에 합격한 건지. 옷살이야 큰게 나해. 출근길이 이렇게 즐거워 보일 수도 있을까? 회사에는 보통 백팩으로 가세요? 부모님이 사줬어. 아, 그거구나. 진이 使ってます. 멀쩡한 회사원이라는 게 조금 의심되는 순간. 갑자기 스타벅스를 삥 뜯긴 제작진. 출연료로 사주기로 한다. 너 그냥 가야겠다. 만년잖아. 그에겐 지갑보다 공짜 커피가 더 중요하다. 감수하는 직장인 케이시. 인사할 틈도 안 주고 떠나버린다.
지각은 면했다. 시간에 삼아드시다. 이제 일 끝나셨나 봐요. 고마웠다. 역시 대기업의 일은 힘든가요? 쉽지 않지. 회사에서 별일 없으셨어요? 오늘 괜찮았어. 야, 잘 됐어. 근데 뭔가 야키소바의 냄새가 쓰리. 음식 냄새에 정말 홀린 듯이 따라간다. 이게 뭐야? 고구마를 샀거든요? 아, 조그매! 진짜? 바즈레 히다. 이거는 쉣!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먹어볼게. 미쳤다. 그걸 그냥 껍질째로 다시 또 먹는다고? 별로. 아, 뭐야. 뭐 주문하셨어요? 그대로 집에 가나 했더니 다시 들린 편의점. 이렇게 편의점 구경하는 게 권태 씨의 취미다. 권태 씨의 취미 생활은 이런 건가 봐요. 재밌다. 근데 권태 씨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한국인이라서. 방송을 아는 권태 씨다. 오늘 저녁은 이것이구나. 새로 갓 튀겨주셨어요, 부탁님. 스프 줘, 스프. 아, 네, 감사합니다. 내가 급식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한 푸딩을 찾았어요, 발병. 이거 뭐야? 약간 거북알 같은 거에 담겨있어요. 마론, 마론 밀크 푸딩. 이 오리지널로 한번 사볼까? 해봐. 볼까요? 어머! 아니? 아니 살짝 툭 하는 거라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라 천천히. 아 진짜 내가 해줄게. 너 잘 봐봐. 야 조심. 안 예쁘게 났다네 너도. 하나 둘 셋. 우마이. 야바 우마. 왜 진짜? 비싸지만 딱 오이시. 어머 너무 맛있다. 퇴근하고 먹는 것만 보여준 진짜 맛있다. 광태 씨의 하루 일기였다.